네, 일단 2부, 자 2부가 시작됐고요. 이렇게 환복을 하고 왔는데 이제 앞전과는 이제 뭐라고? 더 크게 해봐. 고마워요. 아니 좀 앞 1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전환을 이렇게 해봤는데 또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Sorry Sexy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Sorry Sexy로 한번 이렇게 무대를 바꿔놨고 네, 제가 또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잖아요. 진짜 징그럽다. 뭐 시간이 너무 그만큼 이제 빠르다는 거죠. 빠르긴 했잖아요, 솔직히. 그건 인정? 시간이 진짜 너무 후딱 지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모로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해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이제 30대가 딱 되자마자 첫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그리고 정말로요, 진짜. 그리고 또 요즘 저희 멤버들이 다 각자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용서, 솔라 언니. 용선이는 뮤지컬 중이고 별이는 이제 정규 활동 중이고 이제 혜진이는 또 여러 스케줄 소화하고 또 뭐 앨범도 준비하고 있겠죠? 이거는 뭐 표시도 아니고 그냥 내 추측. 뭐 가수니까 앨범 활동 하겠지.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이제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자부심 같은 울지마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이게 뭔가 또 떨어져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매일 붙어 있었을 때 이제 모르던 소중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각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한테 응원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멤버들도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다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마마무로도 그렇고 저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그렇고 다양한 활동 되게 멋있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하하 갑자기 막 진지해져가지고 아무튼 그 진짜 혼자서 뭔가를 할 때 진짜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제가 원래 솔로를 하다가 팀을 한 게 아니라 팀을 하다가 이제 솔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혼자 짊어지고 갈 게 너무 많고 또 의지할 뭔가 주변 물론 뭐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다 계시지만 그게 멤버들과는 진짜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솔로 이거 콘서트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리고 저희들 머리에서는 뭔가 신박한 게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 괜찮아. 아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넷이서 또 할 거면은 또 재밌는 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신박하고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웃긴 거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 막 조금만 평범하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서로 그럼 이거는
아, 근데 그건 좀 약한데.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안 정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 응? 신박하다고? 아, 존재 자체가? 그런 걸로 넘어갈 줄 아나. 근데 또 들으면 좋아해.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해도 될까요? 아, 근데 그거 있다. 왜요? 제가 마이크를 바꿔야 돼가지고. 무대로 스태프분들이 좀 올라오실 건데 놀라지 마시고 저는 태연하게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와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본격 약간 콘서트의 묘미 같은 거잖아요. 오늘 마이크 가는 곳인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 굉장히 이거야말로 신박한 공연의 일부이지 않을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렇게 무대에서 마이크 가는 모습을 이런 게 약간 라이브틱함의 매력이죠. 맞지? 머리도 한번 빗어주시고 이렇게 좋네요. 이번 저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었던